God damn, my car. 이게 원래 저의 차였는데 지금 이제 저희 형이 타고 있습니다. God damn. 반갑다, 제네시스. 오, 나와프로. 오, 가방. 오늘은 나와프로의 가방을 살펴볼 겁니다. 먼저 SBD 무릎보호대. 저 깊숙한 곳에 보이는 건 뭐죠? 단백질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섭취하기 위해서 700g의 단백질 바를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가끔 보면 스트랩을 종류별로 가지고 다닙니다. 베르사랑 기본 스트랩. 솔직히 근데 이 기본 스트랩이 간지입니다. 저는 베르사가 간지가 안 나서 잃어버렸습니다. 마게 주한 H 모 후티니스의 잠입. 정동이가 돼.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제가 운동에 목숨을 걸지 않는 이유를 말해보겠습니다. 22살, 25살의 저는 항상 주머니에 닭가슴살을 들고 다니며 최소 주에 6회, 많으면 주에 10에서 12회씩 운동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행을 갈 때면 프로틴을 챙기고 헬스장을 꼬박꼬박 챙겨 다녔으니까요. 그러나 같이 운동을 시작한 친구들과 격차가 걷잡을 수 없게 되자 저는 운동을 포기했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 제가 부족하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좀 힘들었어요. 근데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유전자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후 몸은 조금 작아졌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큰 행복을 가질 수 있었어요. 운동, 다이어트 하느라 못했던 걸다할수 있으니까요. 뭐 술도 맨날 먹고 상관없더라고요. 운동에 매달려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운동 플러스 인생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운동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인 기준이에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한줄 요약, 운동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